페인트 회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얘기 페인트 잇 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급 콕콕콕 콜라보 상품 프리미엄 팬텀 페인트와 빛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조명 브랜드 루미르가 만나 탄생한 테이블 램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얼마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근데 콕콕콕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월급날! 저희 받은 거 없고요. 영상 촬영용 샘플 두 개 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같이 페인팅 해볼 거예요. 또요? 아침에는 이거 시켜가지고 지금 바지에 페인트가 다 묻었는데 또 칠하라고요? 아 싫어요? 페인트 회사 취직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 페인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죠? 네. 아, 이 램프에다가 이 페인팅 하는 게 오늘 임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품에는 이렇게 예쁜 커브 램프와 팬텀 페인트 요 페인팅 키트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팬톤 페인트 컬러를 선택해서 직접 페인팅하는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램프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팬톤 컬러를 선택하고 칠할 수 있습니다. 페인팅이 처음이신 초보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금방 끝나서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우와 내가 이거 했다고? 대박.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긴 뭐 요거 하나 칠하는 거 진짜 쉽잖아요. 발로 그냥 놀라실 수... 이거 손입니다. 한번 이렇게 쓱쓱 하면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끝나버려요. 이게 정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러면 오늘 커브 램프를 발로도 칠할 수 있는 실력자 슈가몬과 함께 만들어볼까요? 커브램프 컬러는 8가지 팬톤 페인트 컬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컬러들은 색채 전문가 NSDS에서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동시에 세련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들로 엄선되었습니다. 역시 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컬러답게 8가지 다 너무 예쁜데 결정장애 저같이 있으신 분들은 컬러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컬러 잘 고르는 팁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한다. 그게 조금 어렵다면 나에게 어떤 컬러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 컬러를 봤을 때 내 기분이 막 좋아진다거나 편안해진다거나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커브 램프는 작아서 공간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그 색상과의 조화를 잘 생각하셔서 배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지개를 볼 때 기분이 좋은데 그럼 어떡해요? 다 칠하나요? 무지개 다 하세요. 다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세트가 한 컬러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페인트 색상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한 개로 할게요. 다 하세요. 아니에요. 마스킹 붙이고 또 하고 떼고 또 마스킹 붙이고 7번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얌체 같네. 됐고요. 저는 이 예쁜 컬러들 중에 오늘 이 카메오 브라운 이 컬러로 해보고 싶어요. 침실을 두면 굉장히 포인트도 되고 예쁠 것 같아요. 같은 페인트 제품이라도 컬러에 따라서 점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슈가몬이 선택한 컬러와는 다른 요 옐로우 느낌의 컬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콜 스왑을 이용해서 표면 정리를 해줄게요. 표면 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페인팅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알콜 스왑은 여기 구성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겉에 보기에 되게 깨끗했는데 또 닦아보니까 먼지가 은근히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생활 속의 먼지들이. 언제나 페인트의 기본은 표면 정리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세요. 다 쓴 알콜 수압은 버리면 되나요? 아니요. 일단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재활용 정신. 네, 다음은 페인트를 오픈한 후에 잘 저어줄게요. 예, 페인트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보관하시면 조색제가 가라앉을 수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수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페인팅 도구는 이렇게 페인트와 스펀지 붓 1인치짜리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쉽다는 거겠죠. 롤러나 붓으로 페인팅 해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이 쉽게
쉽게 실패 없이 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펀지 붓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노루페인트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팬톤 페인트 제품인데요. 철제, 목재 전용 페인트입니다. 일반 수성 페인트 대비해서 부착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내 스크래치성이나 내수성이 좋기 때문에 커브 램프 페인팅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팬톤 우드 앤 메탈이 평소에 보면은 1리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용량으로 딱 나오니까 이 제품 한번 써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이 140mm가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뭐 철제나 목재, 소품의 리폼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톤 페인트 내부용이나 멀티 제품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팬톤 우드 앤 메탈이 약간 오일 냄새가 난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연 오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커브 램프를 잡고 한 방향으로 페인팅을 해줍니다. 안쪽 면에는 페인팅해도 무방하지만 조명을 켰을 때 색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페인트는 그냥 막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건가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페인트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묻혀서 한 번에 두껍게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는 매니큐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칠하고 또 말리고 두 번 칠해야 완성됩니다. 총 두 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색에 따라서 두 번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세 번까지 하시고 마감하시면 됩니다. 혹시 실수로 옆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물티슈나 알코올 수압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세요. 마르기 전에 빨리 닦으면 잘 닦입니다. 수성 페인트라서 손에 묻어도 비눗물로 잘 씻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조명 컬러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커브 램프는 내 공간 속에 작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조명이라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루미르에서도 이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컬러가 수없이 많은데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량이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극히 한정된 컬러만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팬톤 페인트와 만나서 조금 더 폭넓은 컬러를 선보이게 된 거죠. 좋다 좋다. 우리 이런 제품 기다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두 컬러 또는 세 컬러로 다양하게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상에 없는 나만의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한데 더 대박인 건 이 스마트 컬러 전구예요. 스마트 조명이라면 필수 기능인 스마트폰으로 온, 오프는 물론이고 원하는 시간에 조명이 바뀌도록 타이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밝기와 색상으로 조절하면 같은 공간을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컬러 포인트의 훌륭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고요. 밤에는 무드 등으로 활용하면 커브 램프의 매력이 극대화됩니다. 감성이 필요할 땐 손쉽게 온앤오프 해보세요. 해보세요. 선반이나 협탁, 서랍장 위에 간편하게, 협소한 공간에도 멋스럽게, 컴퓨터 데스크에는 양옆 프로, 어느 방향으로나 사용 가능한 조명입니다. 메모보드나 액자로도 활용할 수 있고 무드 있는 벽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커브램프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아디지를 통해 펀딩으로 진행되는데요. 펀딩은 결제하고 바로 배송되는 쇼핑몰과 달리 세상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자가 직접 소개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펀딩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저희 커브램프 이 제품은 와디지에서 펀딩하기를 통해 예약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이 캘린더랑 이 스티커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회 칠로 완성됐습니다. 대박 이쁨. 너무 예뻐요. 이렇게 칠하고 나니까 아 진짜 예쁘네요. 다 칠하길 잘했다. 그쵸? 감동 감동. 이렇게 다 칠했다면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스마트 전구를요. 네. 조립 어떻게 해요? 조립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에? 끝이라고요? 네,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조립인가요? 이렇게 쉽다고요? 네, 오늘 여신이네요. 귀신 같아요. 진짜 무섭다. 예쁘다, 예뻐. 네, 진짜
이게 무드 등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독서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을 켜고 보니까 또 이 컬러가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 빛의 향연 너무 예쁘죠? 오늘 저희와 함께 커브램프 만들기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쉬워 보이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 집콕 필수 아이템 꼭 여러분의 집에 들여보세요. 페인트리스트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집 꾸미기에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께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수다 떨러 올게요.